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최근에 여러 보드가 망가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보통은 이제 코어가 깨지면서 옆에 상판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는 브랜드만 해도 한 네다섯 가지의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망가지는 부위가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망가지는 증상도 똑같고요. 그 증상이 뭐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발 바인딩에 이 힐턴이 들어갈 때이 뒤꿈치 쪽 있죠. 바깥쪽.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서 보드를 누르게 되고 그 부분이 보드를 파고들면서 코어가 깨지는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심하신 분들은 정말 상판에서부터 그냥 찌그러지는 현상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바인딩을 풀었을 때그 부분만 이미 상판이 갈려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상태로 지속해서 몇 번을 사용하다 보면 그 뒤꿈치 옆쪽에 엣지 라인에서 보드 상판이 뜨고 그걸 자세히 봤더니 이제 코어가 안에서 깨져나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이 현상을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접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사례를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어떤 특정 브랜드에 되게 저격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구조로 된 바인딩이 데크에 데미지를 주는지, 데크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조금 더 데크가 망가지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해요. 자,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 바인딩은 제가 지금 오래 쓰고 있는 바인딩인데요. 물론 이거는 협찬받은 거예요. 여기 바닥에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데크가 직접적으로 닿는 이 바닥 면적에 다 단단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고무 소재가 직접적으로 보드에 닿는 부분에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충격을 다 흡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에 모든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을 분산시켜주고 데크에 직접적으로 가는 데미지를 많이 줄여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앞발 각도를 39도를 놓고 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전혀 문제 없이 몇 년간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바인딩에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플레이트 바닥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여기 외측에 앞발의 외측 뒤꿈치 쪽이거든요. 여기 모서리 쪽. 이 부분에 충격 패드가 있냐 없냐를 한번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앞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인딩이 순간적으로 비틀어졌을 때그 보드에 닿는 부분이 어떤 충격 흡수가 전혀 없이 그냥 베이스플레이트에 단단한 뭐 플라스틱 소재나 카본이 섞여 있는 플라스틱 소재가 그대로 닿는다면 보드에는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로 된 바인딩들에서 코어가 깨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예전에도 똑같은 바인딩을 사용했었는데 왜 예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요 근래에 갑자기 그 데크가 망가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냐. 뭐 데크가 뭐 약해진 게 아니냐? 뭐 데크의 제조 방식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바인딩 세팅을 그렇게 전향각을 많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럴 때는 사실 프리스타일 바인딩이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몇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전향각 카빙이 많이 트렌드화 되다 보니 요즘은 정말 보통은 36도 이상 뭐 많이 트시는 분들은 45도 막 제가 한 54도까지도 봤거든요. 바인딩 자체를 이제 한 36도 이상만 틀어도 거의 모서리로 데크를 누르게끔 구조가 되거든요. 프리스타일 바인딩은 사실은 그렇게 전향각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설계 자체를 그렇게 전향각을 위해서 설계한 바인딩이 아닌데 요즘 이제 카빙이 메인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전향각을 놓고 있고요. 그 전향각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인딩은 점점 하드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충격 패드가 없는 바인딩 같은 경우는 보드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시판되고 있고 몇년 전부터 나왔던 제품들을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 바인딩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36도, 뭐 36도 이상, 39도, 42도 뭐 이렇게 놓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타시다면 확실히 데크에는 정말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데크에 뭐 문제가 나는 없는데? 이러면서 안심할 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내 데크가 망가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바인딩이 보드에 데미지를 딱 주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첫 번째, 충격 패드가 없는 하드한 바인딩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인딩을 한 39도, 뭐 36도 이상의 전향각, 극전향각 세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그 사이에 어떤 뭐 플레이트나 어떤 충격 패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분들, 네 번째는 약간 테크닉에 관한 얘기인데 힐턴시에 과도하게 전경이 많이 쏠려서 약간 턴 후반에 탈탈탈탈 많이 털리시는 분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즈 쪽에 많은 압력이 들어갈 때 보드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통은 제가 이래저래 조사를 해보니까 체중이 거의 한 80kg 이상에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데크가 망가지는 현상이 확실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이런 제품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충격 패드가 없는 바인딩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특히나 카빙신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뭐 바인딩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바인딩을 어찌됐건 써야 되는 거고, 앞으로야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내일이라도 보드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응급처치식이라도 조금 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렇게 고무 소재로 충격을 흡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는 구조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단한 고무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한 1mm에서 2mm 두께의 약간 고무판을 밑에다가 깔아준다든지, 그런 두꺼운 고무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 두꺼운 재질의 약간 보호 필름지 같은, 자동차 보호 필름 같은 그런 필름을 위에 상판에다가 붙이시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인딩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플라스틱 소재의 이 단단한 베이스 플레이트가 바인딩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베이스 플레이트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패드가 조금 더 뒤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데크의 안쪽을 모서리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부 제품들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끝부분이 충격 패드가 없고 상당히 날카롭게 이루어진 바인딩이 있는데요, 그런 바인딩의 경우 패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패드에 추가적으로 모서리진 부분을 어느 정도 깎아서 라운딩 처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플레이트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플레이트가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플레이트가 프리스타일용이어야 돼요. 프리스타일용으로 데크 전체를 거의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 플레이트인데,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쪽 엣지 쪽을 막 한 2, 3cm를 비워놓고 뭐 커버치고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사용했을 때 코어가 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엣지 거의 끝 가까이, 그러니까 베이스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면적의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너무 딱딱한 소재의 원판, 한 판으로 된 플레이트는 가능한 한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약간 분리된 구조나 어느 정도 약간 플렉시블한,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플레이트를 사용하셔야 순간적으로 보드가 휘고 또 토션이 생기고 할 때 그 데미지를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줄 수 있지, 너무 원판에 그 단단한 소재로 돼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그 플레이트가 보드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파인 보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올플렉스라는 그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러져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해도, 사실 프리스타일 보드는 알파인 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설계되는 게 사실이라 데미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한 한 앞뒤로 분리되거나 뭐 양옆으로 분리되거나 해서 조금 더 플렉시블한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체중을 좀 분산시키고 바인딩이 직접적으로 보드에
닿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실 테크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힐턴에서 정경으로 많이 쏠리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은데 가능하나 조금 뭐 기본 포지션을 조금 다듬는다든지 백사이드, 그러니까 힐턴을 들어갈 때 너무 정경을 쓰지 않고 가능한 좀 양발이 같이 체중이 항상 실리고 턴이 진입을 했으면 재빨리 그 중심이 양발에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뒷발에 더 밟아주는 느낌으로 타셔야 되는데 체중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버티려고 하다 보면 보드는 계속 데미지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고무 패드를 깔던 뭐 코팅을 하던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데미지가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똑같이 보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셨던 분들은 정말 억울했던 거고 또 제조사 입장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울해도 이거를 워런티를 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워런티를 해주고 말고 이 문제를 떠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뭐 튜닝도 직접 돈 들여서 했던 그런 보드들이 잘못된 바인딩 사용 방법 때문에 보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바인딩을 한번 이제 분해해서 바닥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그 바인딩을 해체하고 나서 그 앞발 보통 앞발에 맞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앞바인딩에 닿았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딱 데크 상판을 봤을 때 그 모서리에 약간이라도 눌린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파인 자국이 있다면 내 보드는 지금 그 증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당장 뭐 코어가 부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신 분들은 당장 급하게 어떤 방법을 뭐 고무 패드를 깔든지 아니면 뭐 플레이트를 깔든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데미지가 없더라도 충격 패드가 없는 바인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뭐 고무를 대던 필름지라도 붙이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보드를 보호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별탈 없이 시즌을 보내셨으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드린 말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뭐 브랜드에서는 되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도 저한테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뭐 브랜드 입장에서 저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편하게 주셔도 돼요. 저는 뭐 한 브랜드의 라이더이지만 지금은 라이더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에서 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또 저도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런 영상을 꼭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슈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거고 또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린 뭐 방법이 딱 절대적이진 않지만 뭐 약간 임시방편이라도 하나의 약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뭐 댓글이나 저한테 DM을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또 저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나서서 그 내용을 조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불편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바인딩을 지금 당장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또 다른 이슈가 있거나 또 제품에 대해서나 어떤 다양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는 또 그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잖아요.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우리 또 데뷔 잘 해서 시즌 마지막까지 별탈 없이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양한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